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Hello. 어서오세요. 저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저 PC방 알바한다고 보고 왔습니다. 어, 그래? 어, 해? 어, 그럼 시급은 어느 정도 주시는 건가요? 뭐, 요즘 나오는 법정 시급으로 줄게. 아, 네. 그럼 오늘부터 할까요? 어, 해. 2주 후. 아, 8,000원 나왔습니다. 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아, 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나 인연은 또 왜 지갑 왜 잃어버린 거야? 8,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아, 이거 무슨 수로 찾아줘,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냥 연락처 주세요.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녹화본을 돌려봤는데 잃어버렸다는 새끼 들어갔다 나오고 대충 30분 동안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함. 이 10명 전부 얼굴을 확인하고 가서 지갑 훔쳐갔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장이 저희 쪽에서 최대한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경찰서에 분신시고부터 하세요. PC방 요금이 8,000원 나왔으니까 다음에 와서 주세요. 아니요, 지금 돈 줄게요. 계좌번호 주시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지금 바로 드릴게요. 어? 아, 제가 지금 폰이 없는데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아, 네, 제 거. 원래 사장 계좌번호를 주는 게 맞는 건데 사장이 귀찮다고 그냥 내 걸로 받으라고 함. 그리고 5분 뒤. 사장님, 돈 들어왔어요. 어, 그래? 다행이네. 어, 근데 사장님, 20만원 들어왔어요. 뭐? 20만원? 저 손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손님, 20만원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입금됐어요. 아, 어머니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입금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제가 지금 은행 갔다 올게요. 야, 지금 무슨 바빠 죽겠는데 은행을 가. 야, 그냥 여기서 돈통에서 빼서 그냥 줄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퇴근해서 20만원 사장님한테 송금할게요. 그 잃어버린 새끼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집 가고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일주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왜죠? 아니, 지금 누가 사기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고 금액은 20만원. 그럴 리가 없는데. 신고한 사람이 당신에 대한 번호로 통화도 하고 계좌로 송금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통수는 존나 얼얼했다. 전말은 지갑 잃어버린 새끼는 PC방 오기 전에 네이버 중국 카페에서 20만원짜리 거래를 잡아놈. 물품은 중고 스마트폰. 그리고 지갑 잃어버린 척 연기해서 가족한테 전화한다는 핑계로 내 휴대폰을 받았고 가족이 아니라 스마트폰 산다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계좌번호 내 거 줌. 어쩐지 멀리 가서 전화하더라, 새끼. 당연히 구매자는 내 계좌로 입금해주고 나는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사기범한테 돈을 거슬러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안 오니까 구매자는 당연히 나를 신고함. 경찰도 CCTV에 그 새끼 얼굴이 나오긴 했는데 잡기 힘들다고 함. 구매자만 병신이 된 상황. 조사받는데 존나 죄인 된 기분. 끝.